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 대책 중 하나로 귀농귀촌을 내놓곤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귀농귀촌한 청년들은 기존 지역민들과의 융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함양에서는 청년들이 지역 할머니들과 어울려 지내는 새로운 방식의 함양살이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 2층 침대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화이트톤으로 꾸며진 부엌엔 식기와 전자레인지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청년들을 위한 함양 이주살이 공간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함양 숲속 언니들이 선정되며 청년 유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청년들이 조금 더 지역에 정착을 하거나 좀 지역을 알아갈 수 있도록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런 숙소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의 활동 공간과 주거 기반을 마련해 지역 사리를 체험하고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12곳이 선정됐는데 서부 경남에선 함양과 하동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하동은 청년들이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브랜딩해 창업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함양에선 할머니와 밀레니얼 세대를 합한 할메니얼을 테마로 지역 할머니들과 청년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양에 사는 할머니들의 음식 조리법과 이야기를 청년에게 나누고, 더 나아가 함양에 정착하길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숲속 언니들 구성원은 함양으로 귀농귀촌한 여성들. 6명 모두 나이와 직업이 다르지만 함양에 정착한 경험을 토대로 청년 유입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람 때문에 이 지역에 머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느꼈던 그런 사람의 정, 그리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들을 저희 프로그램 참여한 청년들에게도 알려준다면. 오는 15일 청년 8명이 이 프로그램에 첫 발을 내디딜 예정. 사업에 참여하는 할머니들도 젊은 층 맞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손자 같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 밖이니까 애기 없는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와가지고 이어서 자리를 잡고.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과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등을 통해 청년 유입에 힘쓰고 있는 함양군. 이번 청년마을 사업이 기존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 노령인구가 많은데 이 청년마을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서부 경남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이주살이가 청년들의 터전을 옮겨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SCS 조서입니다.